안녕하세요. 또다시 변함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컨테이너를 하차하러 왔어요. 3구짜리 컨테이너인데 4.5톤으로 충분히 들 수 있죠. 거의 텅텅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지금 평평하죠. 흙으로 된 땅이긴 하지만 단단하고 또 평평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아주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곧 꿀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꿀짐이라도 부피가 큰 거는 신경을 또 바짝 써야 됩니다. 제가 저 짐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뒤쪽은 보이지도 않고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꼭 보조자가 필요하죠. 뭐 보조자라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하주분이나 여기 이제 화물차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도와주죠. 이런 거 하차할 때는요. 저 뒤에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요. 방법이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요걸 이제 하차해서 후진을 해갖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컨테이너는 수평을 봐줘야 되죠. 물론 뭐 제가 나서서 안 봐주고 저는 그냥 보조만 해드리면 됩니다. 하차해놓고 나서는 수평 볼 때는 이제 기다리면서 들어달려면 들어주고 내려주면 내려달려면 내려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다 딱 깝깝하면 이제 제가 직접 나서 수평을 봐야죠. 일단 컨테이너 들고 들어갈 때 걸릴만한 물건도 치울 수 있는 건 치워주는 게 좋죠.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느니 저런 거 치워버리는 게 좋죠. 간단합니다. 발 한번 꽂아서 들고 후진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게 이제 잘 끝나면 금방 끝나는 일이고 또 이제 낭패 볼 수 있는 일은 배가 부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은 있겠죠. 또 컨테이너 부피가 크다 보니까 뭐 옆에 전등 같은 데 닿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이제 봐두면 돼요. 내가 움직일 공간에 뭐가 있는지. 어쨌든 여유로워요.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지게차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될 게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좀 단단하게 생겨갖고 요거가 요런 경우 이제 올용접 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올용접인데 또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옛날 컨테이너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같은 3구 컨테이너라도 그 무게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이거를 들을 때 높이 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약간 의구심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잘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보기와는 틀리게. 3구 컨테이너 그러면은 3m에 9m짜리 컨테이너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컨테이너가 3, 6컨테이너예요. 3m, 6m짜리. 그것도 근데 6m짜리 컨테이너도 큰데 아 9m짜리니까 크긴 크죠. 부피가 상당히 합니다. 제가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많죠. 아니,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 작업하려면요. 현재 이제 닿는지 안 닿는지 하주분한테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내려야 되겠어. 이거 이런 거 들고 너무 또 막 울컥컥 다니면 안 돼. 지게차는 항상 부드럽게 다녀야 됩니다. 일단 장애물을 피해서 왔을 때는 최대한 물건을 낮게 깔고 다녀야 되죠. 이건 기본이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팔레트에 얹어놓으면은 제 작업은 끝이에요. 팔레트에 얹은 후에 나중에 이제 수평만 맞으면 되는 거죠. 충분히 들어와서 중간쯤에서 회전을 해주면 됩니다. 뒤에 공간도 충분해요. 여기는요. 이렇게 큰 부피 큰 작업할 때는 좀 공간이 넓어야 돼요. 지게차 같은 경우요. 공간 좁으면은 아주 참 환장을 노리시죠. 이제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해서 이제 각만 맞춰갖고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이런 작업할 때는 그 얼굴에 안도감이 벌써 넘쳐나지 않습니까? 편안한 작업이거든요. 저희 지게차 같은 경우
깊이는 크지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아니, 저쪽 더 붙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니까 다시 후진을 해 갖고 얼마나 더 가야 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한번 보세요. 네. 이런 경우 뭐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전적으로 이제 누군가 신호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의지를 해야 되죠. 지금 잘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제 놓고 나서 수평이 중요한데 항상 말씀드렸죠. 이 바닥이 단단한 그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다음에는 수평 볼 때 문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오랜만에 이제 꿀 작업하고 있는데 꿀 빤다 그러죠? 여유롭습니다, 아주 아주. 부피는 크니까 이제 하나 하더라도 일한다는 건 느낌은 나잖아요. 이제 이런 지금 컨테이너 작업 중에서도 아주 아주 쉬운 집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편안한 작업이에요. 그냥 떠서 제자리 같은 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거의 위치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위치에 맞춰졌죠? 그럼 이제 수평만 보면 되죠? 수평 보시는 분이 아주 꼼꼼하시면 이제 수평대를 놓고 수평을 보는데 이런 경우 수평대가 필요가 없어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저기서 수평대 나봤자 밑에 하부에 들어간 게 일자로 됐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뭐 수평대를 놨을 때 뭐 용접동이라든가 있으면은 거기서 벌써 수평이 틀려지기 때문에 수평보다는 눈이 곧 수평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수평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하주군한테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만 맞추세요. 저는 옛날에 그 방암 같은 거 또는 강화도 같은 거 많이 그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수평 보는 거는 저한테는 아주 껌값입니다. 아주 굉장히 쉽습니다. 문틀과 문만 보면은 수평이 그냥 나와버리죠.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또 이런 중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문이 워낙 그 잘못돼 있어갖고 수평이 아무리 잘 맞아도 문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 문만 잘 맞으면 수평 끝난 거거든요. 문만 보시면 돼. 문만 열리나. 문 열리는데 다 일자 지금 이 앞에 땅은 좀 단단한데 저 컨테이너 뒤쪽 땅이 많이 물러요. 그런 곳에 이제 장마철 지나고 비가 오고 나면은 수평이 약간 틀어지거든요. 너무 세밀하게 맞추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여튼 일단 최선을 다해서 수평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작업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일단 본격적인 작업 이제 컨테이너 떠서 제자리에 놓기까지는 간단한 작업인데 이제 수평 맞출 때 쉽지가 않은 거죠. 처음 맞추시는 분들은 수평도 못 맞추시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일머리를 아셔갖고 수평을 제대로 보시긴 보시더라고요. 저는 눈이 수평대예요. 눈이 지금 이제 앞에 쪽에 수평이 다 맞았고 이 옆에 쪽은 수평 맞추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부분이 배수로도 있고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데 수평 놓을 때 나무를 고여주거나 파레트 고여줄 때 어떤 식으로 고여줘야지 그게 더 오래 버틸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자리 잡고 나면은 컨테이너 무게도 있고 안에 또 짐도 놓게 되면은 수평이 더 이상 틀어질 일은 없겠죠. 이런 거 받칠 때 컨테이너 밑에 받칠 때 저 팔레트가 없다면 제일 편안하고 제일 구하기 쉬운 게 그 고물상 같은 데나 뭐 어디 가면 주위에 보면은 타이어 휠 버린 거 있잖아요. 그 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휠은 평생 썩을 일도 없고 또 그 높이도 그 정도면 딱 좋고 적당하고 그래 좋은 것 같아요. 휠 같은 게.
중고일 같은 건 구하기 쉽잖아요. 가격도 싸고요. 저 팔레트 같은 경우 중고로 구하려면 고물상 가서 돈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뭐 중고일 같은 건 그렇게까지 달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문을 맞춰보고 있는데 저 문 자체가 정첩이 잘못 달려있어서 다 망가진 문이에요. 수평이 잘 안 맞고 강제로 닫으면 닫히긴 닫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평은 잘 맞아있었는데 왼쪽 문이 안 열린다 그래갖고 이제 또 제가 또 전문가 아닙니까? 뒤에 가서 또 문을 손잡이를 다시 조립해갖고 문을 열어드리죠. 자, 이제 수평을 열심히 잘 보고 계시는데 저 수평대도 저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더 잘 맞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짧거든요. 자,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죠. 손잡이를 제가 끼워드렸습니다. 실린더 조립하는 건 간단한데 옆에 갖고 제가 갖고 나왔는데 여기도 문은 잘 맞네요. 일단 수평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빨리빨리 돈 받아갖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오케이 할 때까지는 이제 시동 걸고 오면 안 되겠죠.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면 잘 맞은 것 같은데 이제 또 저기 하주분께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만족스럽게 이제 끝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문이 정첩이 틀어져 있어 갖고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그럼 중고 컨테이너 치고는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컨테이너가 좀 단단한 컨테이너 같아요. 요즘 나오는 컨테이너들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은 종이 박스 다루는 것 같아요. 진짜 조심조심 해야지. 그 들고 있는 충격만으로도 그 실리콘선이 다 떨어져 갔고요. 지금 여기 앞뒤가 스펙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드리고 있어요. 뭐 저는 이런 거 힘들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계차 작업할 때 이제 얼른 내려만 놓고 후딱 와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끝까지 이렇게 봐드리는 게 중요하죠.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제가 이제 바쁘면은 빨리 가야 되겠지만 이제 바쁘지 않을 때는 천천히 끝까지 봐드리죠. 저도요. 이날은 좀 한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요거 컨테이너 하차이고 또 나중에는 컨테이너 상차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징크스라 그래야 되나 지게차 작업이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타일 내리면은 그날은 타일만 몇 번 내리게 되고 또 콘테이너 작업을 하는 날은 또 콘테이너만 작업만 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겹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곰곰이 보면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보드블록 내린 날은 또 계속 보드블록 작업만 하게 되고 그런 게 무슨 하나의 징크스라 그래야 되나요? 일이라는 게 이상하게 같은 일이 몰리는 것 같아요. 이날 콘테이너 이거 3구짜리 하차하고 36짜리 상차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크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36하고 39하고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라는 거는 같은 일의 반복이 많이 됩니다. 또 이제 만약에 제가 화정동을 많이 가게 되면 그날은 이상하게 또 화정동을 많이 가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율, 확률적으로나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걸음만 내렸으면 그날 또 걸음만 여러 번 내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일이 자 이제 요거만 한 번만 더 맞춰드리면 수평은 다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다음 일이 안 잡혀 있고 여유로울 때는 한없이 여유롭습니다. 급하게 올라 그러지도 않아요. 끝까지 간섭 다 해갖고 수평 놓는 것까지 봐드리고 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거 하도 많이 놓으러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놔야지 오래 간다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많이 알고 있으면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수그러들어 있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열쇠도 받았고 철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